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크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계속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보면 약간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그래도 2거래일 좀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2,500포인트 초반까지 상승을 좀 했고, 코스닥도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한 달 정도 흐름을 본다라면, 제자리예요. 제자리에서 뭐 상승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종목별 흐름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고, 어저께 마이크론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연중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다라면 이 주가 지수하고 종목별 체감 지수는 다르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것이 내년 초까지 최소 뭐 내년 초라고 해도 정말 1월 초까지 쭉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이제 애매한 구간을 들어갈지 여부는 이번 주에 결정 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CPI도 있고요. 그리고 FOMC도 있고 뭐 PPI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그 마지막 어벤져스급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 한 주죠. 목요일에는 또 유럽 금리 결정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뭐 CPI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CPI 때문에 뭐 갑자기 뭐 금리를 올리거나 뭐 인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 FOMC에서의 점도표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어쨌든 최근에 지난번 FOMC 이후에 금융시장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발언을 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냥 점도표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점도표가 조금 완화될 것이냐, 왜냐면 지난번 점도표가 이제 조금 우상향,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심어지면서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그것이 이제 완화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립금리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 중립금리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잭슨홀 이후에 이 중립금리에 대한 어떤 모호성이 어떻게 이제 또 발언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지 좀 늦어질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 한국 모두 지금 한 달 정도 좁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을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조금 하락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을까. 그러면 2,500포인트 초반이 그동안 좀 저항대였더라면, 이 자리가 뚫린다라면, 2,600포인트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내년 1월 초, 1월 중순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2,600선일까요? 그 이상도 가면 좋긴 합니다만은, 2,600포인트란 얘기는 현재 주가 지수 대비해서도 한 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 지수가 4%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반 개별 종목으로 친다라면은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도 한 60%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신고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개별 주식들은 큰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다 보니까 주가 지수 정도로는 한 2,600포인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한 6~7% 오르는 걸 생각을 해보면 2,600선을 보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미국 쪽은 사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네. 중국 쪽의 경제 지표는 최근 시장 좀 불안하게 네.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됐고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 네. 식품 쪽에 특히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영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가을 늦가을 초 겨울,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좀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이 좀 대규모 부양을 하지 않겠는가
또 중국이 그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어떤 대규모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생지수 기준으로 치면 18,000원을 깼다가 다시 또 회복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한 달 정도 보시면 진짜 속절없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H지수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11월 달 들어서 계속 11월 중순 이후로 계속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항생지수는 16,000도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뉴스들 보시면 홍콩 항생 관련된 ELS 관련돼서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중국이 금리 인하 기대감 좀 감소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기업의 부실 또 경제 지표 안 좋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개별 기업하고 시장은 좀 다르다 보고 있는데 일부 뭐 최근에도 뭐 리튬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 시각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이머징 마켓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 인도 쪽인데 중국에서의 어떤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도 일부 수급적으로 반사익을 누릴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의외로 뭐 우리나라 기업은 조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주식 양도세가 만약에 또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난번 공매도 규제처럼 그 연말 마지막 거래 며칠 안 남긴 상황에서 긴급하게 만약에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일단 공매도 안 되죠.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연말 양도세 때문에 주식을 좀 매도를 많이 할 수 있는 큰 손들이 매도를 만약에 안 하거나 혹은 기존에 매도했던 부분들 다시 좀 주식을 좀 걷어들이는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좀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의외로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흐름에서 본다라면 지금까지는 약간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빠른 순환매가 발생했다라면 의외로 중대형주 쪽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뭐 고배당주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남은 기간 동안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 종목들을 조금 피해야 되고 네, 중국 지금은. 쪽은, 네. 대신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배당주 쪽으로 네. 잘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네. 반도체 봐야 된다라는 그쵸.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실적 바닥 찍고 올라오는 좀 거기밖에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저도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뭐 지금 어쨌든 딱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나머지 섹터는 정말 그 빠른 순환매 이슈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3,000원대까지 올라와 주면서 연중 신고가 언저리까지 지금 거의 근접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최근에 조금 조정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13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흐름들이 긍정적인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AMD가 뭐 갑툭튀로 구글하고의 어떤 제미나이 어떤 기대감으로 어제도 4%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저께 3% 정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서도 M7 기업들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반도체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연초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진 것은 연초에는 그냥 오픈 AI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뭐 서버형, DRAM이라든지 뭐 HBM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았다면 지금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용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배타적인 시장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시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성을 이제 깊게 이어가면서 시장이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뭐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시장은 온디바이스 AI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도 내년에 출시될 노트북에다가
빅스비 같은 서비스를 탑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구글도 제미나이보다는 제미나이 나노,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우리 실이나 빅스비 같은 서비스를 내년에 출시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응을 한다라면 결국 IT 수요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카메라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거 말고는 뭐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한 1, 2년 만에 바꿨던 것을 뭐 3, 4년 이렇게 교체 주기가 늘어지게 되고 뭐 노트북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샀던 것이 뭐 좋으니까 계속 쓰게 되는데 새로운 어떤 기능이 탑재가 된다라면 그것 때문에 또 교체하는 수요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IT 제품 수요의 개선 쪽으로 간다라면 반도체도 당연히 가겠습니다만은 약간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IT 부품 쪽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 쪽 본다라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넥스트 칩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이런 쪽 본다라면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제조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기업이 부담된다라면 지금 뭔가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도 뭐 순환매가 돈다.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엔터주랑 콘텐츠 쪽 보고 갈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엔터 콘텐츠가 요즘 이슈가 많습니다. 요즘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뭐 이정재 씨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확 오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지난주 수요일에 블랙핑크하고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계약이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말 공연도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또 안정적으로 매출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쪽은 엔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탄탄한 매출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주가도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최근에 증시가 올라올 때 많이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저평가 메리트, 가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게임주들도 조금 최근 들어서 소리소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게임주가 사실은 진짜 많이 올라온 네. 종목들 중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보이는 사이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왔고요. 위메이드 말할 것도 위메이드, 뭐 컴퓨터 홀딩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게임 강자는 뭐 크래프톤 같은 기업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TO라든지 뭐 토큰, 뭐 가상화폐 이런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좀 강점을 보여줬었던 뭐 위메이드라든지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 있고 인지소프트는 이제 TL이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좀 차익세 매물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줄줄이 이제 신작이 공개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게임주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텐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작 영화라든지 드라마 쪽인데 이쪽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의 봄이 뭐 700만 이상 돌파를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작품들이 막 천만 명 이상 돌파를 했었던 거랑 비교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영화 시장은 여전히 조금 힘든 건 사실이라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언제까지 천만을 이제 영화관을 안 가는데 그쵸. 콘텐츠주를 뭔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OTT 서비스 쪽인데 또 반대로 OTT 서비스 쪽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자체 제작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업체들이 그 기획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또 제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다라면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하이브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가격제 메리트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W게임즈 같은 기업들도 특히 크래프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과 어떤 경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의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섹터 중심으로 간다면 반도체는 한두 종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형주 장세가 좀 이루어진다라면 뭐 약간 그동안에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섹터들은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특히 이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테마주들이 연속성을 띄워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지난주 중반 이후 혹은 이번 주 물론 어제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만은 정말 하루하루 그냥 하루만 산다는 것 같아요. 그날은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 다음 날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에 테마들이 최근에 많았죠. 뭐 STO, 뭐 중국 폐렴, 정치 테마, 특히 개별 기업 이슈들, 뭐 카페24든 아까 뭐 정우성 씨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돼서 몇몇 종목군들이 급등락을 보여줬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피로감을 좀 느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묻지마식 투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우선주들이 뭐 계속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만약에 접근하신다라면 정말 손절까지 짧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목표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자리가 무너지면 무조건 손절을 하겠다라는 가격대를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